세상에 만사 그분은 모두라 굵은 길로 갈지라도 열린 길로 끝나리 세상은 행복이여와 모두 내버리고 주의 말씀 각 시대에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그곳에서 낭독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손 마른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또 많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손 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쉽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본인이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더니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와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세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을 세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손 마른 자 고쳐준 이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쳤다는 마른이라는 이 의미를 한글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첫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 마르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이 오그라졌습니다. 손이 오그라졌는데 어느 정도 오그라지나 손을 움켜쥐고 한 번도 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성경은 몇 살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살이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이 손은 움켜쥐고 있는 손이요 오그라진 손이요 한 가지 더 심각한 증세는 손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고쳤습니다. 회당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손이 오그라붙었습니다. 손을 한 번도 펴보질 못했습니다. 손이 꼬여 있습니다. 손이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증세가 바로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손이 오그라진 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본문의 이 사람같이 손을 한 번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누구를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이 손을 가지고 오그라진 손으로 무엇을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고쳐주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손은 피가 뿜어나오는 이 피 묻은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용서의 손입니다. 화해의 손입니다. 그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잡으면 감사의 손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누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얄팍한 그 자존심 이것 내세우느라고 상대방에게 사랑의 손을 못 냅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면 다 함께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하고 가족끼리 내 잘못은 분명 아닌데 내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벌써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서 상처를 계속해서 돌쳐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내 잘못은 아닌데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의 손, 내가 그 손을 닮았다면,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은 아님에도 내가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랑의 손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전부 오그라진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마비가 와 있습니다. 교회는 사정없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싸매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 기준 잣대에 벗어나버리면 사정없이 찢어버리고 질타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으로만 돌립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론이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오림이 닥쳤습니다. 대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이런 사랑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펴질까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 밖에 머물고 살 때에 그때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아직도 그 상처는 치료가 됐다 하지만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덜쳐내면서 가정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크세 라이노라고 부릅니다. 크세 라이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는 마른이라는 그 단어의 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세 라이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비된 정세, 손이 오그라진 상태, 손이 움켜진 상태, 펴보질 못합니다. 오늘 한글 그대로 말씀드리면 손이 말랐다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신 이 자리가 어디냐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야. 이렇게들 지금 유대 지방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 그들이 말하는 손이 마르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은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손 마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화해의 손입니다. 화평의 손입니다.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손을 잡지 않습니다. 사회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의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오그라진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내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입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땅에서부터 너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먼저 잘못된 것이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먼저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먼저 풀어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뭄이 든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갈멜 사건이 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곳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도랑에 흘러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을 갖다가 부어서 이 산 꼭대기에다 갖다 붓습니까? 그 주변에는 수킬로미터 지점에는 지종해가 있습니다. 지종해 바닷물을 갖다가 퍼날랐다 하더라도 갖다 부으면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도랑에 흘러넘치도록 갖다 붓고 난 후에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를 온 민족에게 갖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에서 메마른 이 땅에 내가 먼저 붙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부어줍니다. 내가 이 땅에 먼저 들지 않으면 하늘 절대 축복의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 됩니다. 넘치게 부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넘치게 하고 기도를 넘치게 하며 은혜 생활을 넘치게 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주셔야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린 자리에 항상 사람 관계가
묶인 것이 풀어주시고 엉어려진 것이 풀어지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온갖 병을 치료하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단하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못할지라도 너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사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을 의미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손이 오그라져서 움키고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분명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을 만난 오늘 손 마른 자는 손이 펴졌습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에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늘 화해의 손,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덜치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옷을 털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털면 먼지 납니다. 의인은 없는 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부 허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두 개를 걸쳐놓았습니다. 서로서로 이것은 협조하고 기대해주고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던 사람들, 역사 속에 각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생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에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었다는 한글로 번역되는 이 내용은 원어에는 심하게 싸운 것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노인이 바라볼 때 이 오직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혈육이라고는 롯이었는데 롯이 싸우고 이 사람은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떠나가는 롯을 바라볼 때 마음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롯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 두고두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롯이 있던 소돔에 네 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성을 공격을 해서 이 소돔에 있던 롯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4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노인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 있는 4명의 왕들로부터 붙잡혀 있는 이곳으로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정예군들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4명의 왕들이 연합한 이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잡혀있는 곳으로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가족들 다 데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재물도 약탈이 간 것도 도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비록 나한테 상처를 주었지만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싸우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는 롯의 상황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뛰어들어갑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적진 속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분명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손이 있었고 용서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신비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나는 멜기세덱, 이 사람은 후세에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이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거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닮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이 닮았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닮았다 이 말은 아포, 모이, 오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포, 모이, 오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축복했던 이 사건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양반입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 있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면 이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아포모이 오오 이 말은 하나님 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훗날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원수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떠나간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내는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17세 때에 형들 10명에 의해서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37장 24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에는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은 20에 팔고 난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13년 노예 생활 떠나갈 때 17세에 떠나간 그는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역전이 되는데 이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애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에 노예로 간 그는 13년 만인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형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바로 그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버립니다.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땅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에게는 사랑의 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은 용서의 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주 실사이 없이 수많은 문의 전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목회자들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외워서 암송을 그렇게 하셔서 하십니까?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는 암송할 줄 모릅니다.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시를 목사님 죄송하지만 길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귀에 뭘 끼워서 누가 불러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앞에 도대체 모니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았습니까? 보통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인정 안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첫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일 뿐입니다. 인간이 무슨 똑똑해서 기억력이 좋아서 암송을 잘해서 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오셔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대단히 지난주에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 오셔서 계속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마음으로 대단히 답답했습니다. 왜 이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애우는 정도로 암송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분이 다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다윗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손은 오그라진 손이 아닙니다. 전부 다 펴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닮았습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은 따라서 사랑의 손, 용서의 손, 화해의 손, 죄사함의 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과 사무엘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2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약 15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 세상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약 1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서 보면 동시에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도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이 칼로 창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었다 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하 1장 17절에는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사랑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요셉도 다윗도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그런 순교하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하늘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주님을 닮은 사랑의 손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 손에 죽었던 아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4장 10절과 히브리스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내용을 가리켜 하나님 내 형 가인이 나를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및 아벨의 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피와 아벨의 피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어떤 피인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는 죄 사함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피를 예수와 및 아벨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인 저 가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아벨은 피로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죄를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 손, 이제는 사랑의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일어나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불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최초로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일으킬 때에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대단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자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메고 나오면 성전 마당에 앉혀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3장 7절에 보게 되면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이 움켜진 손인가요? 오그라진 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손을 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누구를 잡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잡아줍니다. 비참한 환경 가운데 눌려버린 사람을 잡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이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회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미소 짓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 가시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